46부 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적당한 사용, 비유적인 언어의 적당한 사용은, 비유적인 언어의 적당한 사용은 기초를 두어야 한다. 1차적인 의미에, 단어의 1차적인 의미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이기 때문에, 인식하는 실패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것에 실패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은 이끄는, 섞인 은유와 그들의 수반하는 불일치, 섞인 은유와 그들의 수반하는 불일치를 이끄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암시적인 의미를 인식하는 것에 실패이기 때문에, 다뤄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적당한, 비유적인, 뭐뭐에 기초하다, 1차적인 실패, 인식하다, 문자 그대로에. 다시 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적당한, 비유적인, 뭐뭐에 기초하다, 1차적인 실패, 인식하다, 문자 그대로에. 암시적인, 상징적인, 문학적인, 이끌다. 혼합된 은유, 수반하는 불일치. 충분한 수입을 가지는 것, 그녀 자신의 충분한 수입을 가지는 것은 부성했습니다. 앨리스에게 물질적인 독립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그녀의 감정적 삶에서 또한, 다시 충분한 수입, 그녀 자신의 충분한 수입을 가지는 것이 만들었습니다. 앨리스에게는 물질적인 독립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그녀의 감정적 삶에서 또한, 이렇게 되죠. 단어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입, 구성하다, 재정하다, 물질적인 독립, 어느 정도의 안정성, 사치, 감정적인 또한. 다시 봅니다. 충분한 수입, 구성하다, 재정하다, 물질, 그다음에 독립, 어느 정도의 안정성, 사치, 감정적인 또한. 자, 타당성, 그녀의 묘사에 대한 타당성은 경험된 많은 현대의 여성에 의해서 경험된 갈등의 그녀의 묘사에 대한 타당성은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손상되어졌습니다. 뭐뭐에 의해서. 그녀의 당파적인 결론에 의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타당성, 묘사, 갈등, 경험, 현대의, 동시대에 손상시키다. 타당성, 묘사, 갈등, 경험하다, 동시대의, 현대에 손상시키다. 지지하다, 당파적인, 균형 잡힌, 치우치지 않은 공정한 결론. 지지하다, 당파적인, 균형 잡히지 않은 공정한 결론. 오케이. 그녀의 목소리의 톤이 그를 당황시켰습니다. 당황시켰습니다. 그는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별할 수가 없어요. 둘다 답이 됩니다. 그녀가 조소적인 것인지 또는 그가 그녀의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를 그는 식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단어 보겠습니다. 톤. 당황시키다, 안심시키다, 화나게 하다, 식별하다, 조소하는 말, 문자 그대로 이렇게 되죠. 자, 수학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그룹으로 더 안정된 어떤 말의 언어보다. 수학 상징은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의미를 단어가 하는 것처럼. 좋습니다. 뭐뭐로 구성되다, 안정된, 불안정된 말의, 이렇게 되죠.